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결합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듈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뭐가 있다 그랬죠? 네, 결합도하고 응집도가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먼저 결합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도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소프트웨어를 몇 개의 덩어리로 이제 우리가 나누는데 그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네, 부자 모듈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A라는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B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럼 이 모듈과 모듈 사이는 서로 관련이 없어야지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 A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라, 또는 그러면 A에서 자료를 하나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A라는 모듈에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끝날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막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모듈과 모듈 사이는 이제 서로 관련이 없어야지 돼요. 네, 그래서 결합도는, 결론을 말하면 결합도는 어찌해야 된다? 없는 게 좋다.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 자, 하나의 모듈과 다른 모듈 간의 의존도예요. 그것이 바로 결합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모듈이 되기 위해서는 결합도가 어찌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 안 좋아야 된다? 약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억해 주면 되세요.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 그래서 결합도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 어떠세요? 전에는 이제 결합도가 무엇이다?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계다.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 그 정도 수준까지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봤자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 출제가 여기까지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합도의 종류들이에요. 자, 내용 결합도, 네, 공통 결합도, 외부, 제어, 샘플, 데이터 이렇게 있어요, 종류가. 자, 결합도가 가장 높은 것은 내용 결합도, 가장 낮은 것은 데이터 결합도. 결합도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다. 그래서 네, 됐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으로 여러분이 제일 위에 것과 제일 아래 것은 일단 기본으로 애워주고요. 자, 내공이 필요합니다. 네, 결합도 애우는데도 이제 내공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내공이 쌓이면 우리가 이제 외제차를 잘 몰 수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개를 여러분이 애우시고, 나름 애우시고. 네. 자, 결합도의 종류 일단 기억을 해주고요.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결합도는 이제 어떤 결합도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지 돼요. 문제가 이제 깊게 여기까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결합도는 뭐냐면, 단계 다 뭐냐면, A라는 모듈과, A라는, 이렇게 쓸까요? 네, A라는 모듈과 B라는 모듈 사이에 여기에 무슨 관계냐라는 거죠. 자, 내용 결합도는 다른 모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참조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이리 가져오는 거죠. 근데 A라는 모듈이 이제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B라는 모듈에도 어때요?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다른 내부에 대한 자료에 대한 조회, 또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 결합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결합도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얘도 어차피 같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같은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쓰는 영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공통으로 쓰는 이제 자료 영역을 사용할 경우에 공통 결합도다. 이 공통으로 쓰는 자료 영역에 이제 A라는 데이터가 있다. A 모듈에서도 A라는 데이터 참조할 수 있고 B라는 데이터도 참조할 수가 있죠. 그럼 A라는 모듈에서 A값 변경 가능하죠? B값도 B에서도 A라는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럼 A라는 값이 지금 현재 얼마냐? 네, 자,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각각의 모듈에서 막 A값을 바꿔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공통결합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외부 결합도입니다. 외부 결합도는 뭐냐면 외부로 선언한 데이터를 이제 참조하는 경우를 외부 결합도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결합도다라고 했는데, 제어 결합도는 뭐냐면 이제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겁니다. 제어한다 그러면 뭐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런 게 제어죠. 그래서 제어 요소가 이제 전달될 때의 결합도입니다. 그래서 상위 모듈에서 이제 하위 모듈을 이제 통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처리 기능이 두 모듈에 분리되어서 설계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 거를 우리는 제어 결합도다라고 하고요. 제어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통제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스탬프 결합도는 뭐냐면 자료 구조입니다. 네.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의 결합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료 구조를 이제 조회하는 경우, 네. 배열이나 레코드 등의 자료 구조가 전달될 경우, 이런 걸 스탬프 결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듈이 동일한 자료 구조를 조회하는 경우, 네. 그러면 이제 자료 구조의 어떤 변화, 구조의 변화가 두 모듈에 다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데이터 결합도가 있습니다. 데이터 결합도는 뭐냐면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이제 자료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인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인수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거죠. 네,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S라는 것에다가 1부터 10까지 이런 것에는 넘길 수 있죠. A는 첫 번째 값은 출발값, 끝에 있는 마지막 값, 이렇게 인수를 넘길 수 있잖아요. 이런 인수가 전달될 경우를 이제 데이터 결합도다라고 합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내용 결합도, 내용을, 다른 모듈의 내용을 참조하는 경우, 공통 결합도, 공통 자료 영역, 외부 결합도, 외부로 선언한 데이터 참조, 자, 제어 결합도, 제어 요소가 전달될 때 통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자, 자료 구조를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 그죠? 그다음에 인수, 네, 인수가 이제 전달될 때 이런 거를 이제 결합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핵심적인 요소 기억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결합도 순서, 네, 기억합니다. 자, 내공이 쌓여 결합도를 외우는 내공이 쌓으면 외제차를 몰 수 있어요. 외제차 몰고 싶어요? 네, 국산차도 좋아요. 네. 자, 응집도입니다. 응집도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모듈입니다. 자, A라는 모듈과 B라는 모듈, 뭐 모듈이 있는데 다른 모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하나의 모듈에서 이 명령어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글꼴에 관련된 거다. 그럼 글자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글자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글자 색깔, 글자체, 글자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 다 모아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다 관련 있는 명령어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관련 있는 거야 된다. 이제 응집도가 되는 거고, 관련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응집도가 높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모듈 내에, 한 모듈 내에 구성 요소를 이제 표시하는 것이고, 응집도가 어쩌도록 네, 낮도록 높도록 해줘야지 좋은 설계다라고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응집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온 줄 알았죠. 결합도의 종류가 있으면 응집도의 종류가 있겠죠. 이것도 응집도가 가장 강한 거 기능적 응집도, 기능적 응집도. 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거 우연적 응집도. 일단은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은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해야 되겠죠. 기억을 해주고요. 네, 순서대로 이제 또 애워줘야죠. 순서대로. 네, 귀순, 응집도 귀순했어요. 귀순용사, 네, 귀순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애워보시고요. 그럼 기능적 응집도는 무슨 응집도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는 기능 요소들이 이제 연관된 것이 이제 단일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모듈이 이제 구성이 됐는데, A라는 모듈이 구성이 됐는데 얘는 다 글자에 관련된 명령어들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잘 구성된 거죠. 하나의 문제, 글자에 관련된 문제에 관련된 명령어들만 들어왔다.
단일 문제에 관련된 것들만 들어왔다. 이러면 기능적 움직도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의 요소에만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 응집도는 뭐냐면, 하나의 활동에서 나온 출력 데이터를 하나에서 여기서 출력이 내려서 이 내부에서 A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니까 그것이 출력이 나왔어요.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력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순차적 응집도다라고 합니다. 출력된 것을 다시 입력으로 사용할 경우에 응집도다라는 거고요. 자, 통신적 응집도다. 다른 말은 이제 교환적 응집도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명령어들로 구성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차적 응집도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그 기능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응집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때 순차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순차적 응집도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네, 절차적 응집도다라는 겁니다. 시간적 응집도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시간적 응집도다라는 것이고요. 논리적 응집도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사한 성격을 가진 처리 요소들만 모아놓은 것을 논리적 응집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연적 응집도는 이제 제일 안 좋은 거죠. 자, 좋은 소프트웨어는 뭐죠? 독립성이 좋아야 된다. 독립성이 높으려면 응집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독립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어때요? 응집도가 약하니까 독립성이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얘는 서로 관련이 없는데 모아놓은 거예요. 서로 관련 없는 것. 관련이 없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글자에 관련된 명령 모였고 문단에 관련된 명령 모였고 다 모였는데 짜투리 명령어들을 어디다 끼워넣지 못한 거죠. 그것들만 이제 따로 기타에다 뭐 모여놓든지 이제 거기 이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명령어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 것, 그거를 우연적 응집도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되겠나요? 자, 핵심적인 요소들 기억합니다. 자, 기능적인 요소, 단일 문제와 연관된 것, 순차적, 출력이 다음 입력으로 사용되는 것, 통신적, 입력과 출력을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것, 시간 절차적 응집도입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수행되는 것, 시간적 응집도 몇 개의 기능,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것 모아놓은 것, 논리적 응집도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들, 우연적은 뭐예요? 서로 관련이 없는 요소들만 모아놓은 것, 이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온 것들은 이제 뭐냐면 이제 기능적, 순차적, 통신적, 논리적, 우연적, 이건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좋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조건은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개발은 뭐 1년, 2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좋게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어차피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럼 좋은 소프트웨어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 좋은 소프트웨어가 이런 것이다 라고 알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다는 이제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 응집도는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독립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고를 이제 생각을 하자. 응아할 때 고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응아할 때 뭘 생각해요? 소프트웨어 공학을 생각을 하고 좋은 소프트웨어 조건을 생각을 하고 모듈을 생각을 하고 결론은 응집도는 높아야 된다. 그걸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기 일상생활에서 점점 이제 컴퓨터 일반 과목으로 빠져드는 거죠. 빠져드는 것을 이제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네. 미쳐가고 있다라고 하죠. 네. 점점 미쳐가야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유지보스가 용이해야 된다. 유지보스 하면 여러분이 AS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 없는 제품을 구매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지보수 때문에 그러죠. 더구나 이게 이제 만약에 비싼 고가의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1년 지나고 나서 고장나면 어떡하지? 연락할 데가 어디가 있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름을 안 들어본 제품은 1년 뒤에 연락을 하면 전화번호가 없어진 경우, 그러면 AS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으면 그게 잘 품질이 잘 유지될 수 있고 또 버전업이 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운영체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가 이제 용이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모듈은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쪼갠 단위를 모듈하다 그랬죠. 그 쪼갠 단위를 모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크기로 쪼개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그건 정답이 없어요. 적당하게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적당하게요?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크기로 이제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하나의 입구와 하나의 출구를 갖도록 해야지 이제 좋은 소프트웨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좋은 소프트웨어 설계 조건은 이제 다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하는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자료 설계, 구조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절차 설계, 이렇게 무슨 설계가 많아요. 그 설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료 설계다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설계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자료 하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자료 설계는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업무예요. 설계 중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분석 다음에 우리 뭐로 넘어왔어요? 설계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모델을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 구조로 변환하는 것이다. 결론은 자료 설계다라는 것은 자료 구조로 변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보 은닉에 대한 개념, 어떻게 하면 안 보이게 할지, 자료 추상화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 설계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구조는 이제 뭐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말 그대로 구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각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기능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모듈로 분해를 하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이제 자료의 흐름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이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적 설계 절차를 한번 보세요. 구조적 설계 절차. 네. 자, 제일 먼저 이제 정보에 대한 흐름, 유형을 설정을 합니다. 정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보에 대한 흐름, 유형을 설정을 해주고, 자, 흐름에 대한 경계를 표시를 해주고, 자, 자료 흐름도 들어봤죠. 네, 자료 흐름도를 이제 프로그램 구조로 맵핑, 사상한다라는 거고, 자, 제어 계층을 분해시켜서 이제 정의를 한다. 그러니까 통제하는 계층, 어느 선에서 통제를 할 것인지, 경험적 방법론을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좀 더 구체화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 설계를 하는 절차가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자라는 거죠. 한번 살펴보세요. 정보에 대한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A가 끝난 다음에 이제 B를 하겠다, 뭐 세탁이 끝난 다음에 행공을 하겠다, 흐름의 경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구조로 이제 사상시켜 자료 흐름도를, 네, 제어 계층, 통제하는 계층을 이제 분해시켜서 이제 정의한다. 경험적 방법론으로 구체화시켜준다. 자,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설계를 하는 절차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입니다. 상호작용에 대한 설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하면 좀 용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인간이 시스템을 조작하는 버튼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뭐 선풍기 같은 경우도 어때서 어떤 데는 버튼이 딱 달라 전원 버튼 하나만 있을 수도 있죠. 단계 조절이 안 되고 어떤 데는 단계 조절이 뭐 3단계까지 조절하는 데가 있죠. 어떤 데는 단계를 뭐 10단계까지 조절하는 데가 있죠. 그걸 다 이제 설계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는 이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과 사용자 간에 어떻게 통신할 거냐, 어떻게 교류할 거냐, 어떻게 버튼을 누를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모듈 사이가 될 수 있고 소프트웨어와 정보 생산자, 소비자 사이가 될 수 있고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사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로 나눠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터페이스란 용어가 자주 나오게 될 텐데 인터페이스란 이제 어떤 용어인지 살펴보면 되겠죠. 상호작용한다. 시스템과 사용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버튼이다.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할 때 이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버튼을 잘못 누를 수가 있죠. 그 기계적인 거니까 버튼을 누른 거고 우린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화면에다 뭔가 글자를 쓰겠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찾기 딱 누른 다음에 홍길동 쓰고 엔터를 치겠죠. 네, 그런 개념. 점수를 찾고 싶어요. 90점에서 100점 사이의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뭐 최소값을 -500 그렇게 입력할 수도 있겠죠.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메시지가 나와야죠. 0보다 큰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 사용자가 만약에 데이터를 잘못 허용된 입력치보다 잘못 입력했을 때 오류 메시지가 나와야죠. 친절하게.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할 때 오류 메시지를 이제 표시를 할 거잖아요. 그 오류 메시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개발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죠. 개발자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사용자들은 이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100명 중에서 99명이 그 부분에서 자꾸만 실수를 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걸 이해가 힘든 거니까 그때는 개발자가 뭔가 어렵게 표현을 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수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시지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죠. 그죠? 네. 3살짜리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못 입력을 했으니까 제대로 입력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그걸 오류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류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내가 세탁물을 넣고 세탁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동작이 안 돼요. 왜 동작이 안 됐던 거였냐면 문을 꼭 안 닫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안내가 나와야죠. 세탁기 문을 닫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프린트를 하는데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인쇄가 안 되지.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면 사용자는 당황스럽잖아요. 안내가 나오는 거예요. 종이가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떠세요? 친절한 안내가 되니까 더 쉽게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죠. 그럼 종이를 넣고 다시 인쇄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류 회복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안내 메시지를 볼 때 띵 하고 보여준다든지 또 색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듣거나 보기 쉽게 이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겠군요라는 거죠. 자, 오류를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을 세탁기 문을 꼭 닫으셔야죠. 네, 세탁할 때는 문을 꼭 닫아줘야죠. 그러면 오류가 발생됩니다. 세탁기 문을 꼭 닫지 않으면 세탁기가 고장납니다. 그럼 부정적인 내용은 삼가를 해라라는 거죠. 네, 뭔가 오류를 복구하는 그 내용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네, 자.
자, 이거 또 이제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이거는 밤이 제일 중요한 거죠. 메시지 내용은 이해하기 이제 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 설계 또 보겠습니다. 절차 설계는 이제 우리가 절차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시저 설계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시저 설계다. 그래서 데이터 설계, 아키텍처 설계. 아키텍처가 이제 우리가 구조 설계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듈이 수행할 기능을 절차적인 기술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절차 설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픽 설계 표기법이나 또는 프로그램 설계 언어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픽 설계는 어때요? 그림으로 표시를 하겠죠. 그림으로 프로시저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절차를 기술하는 것이고 이것에는 이제 흐름도라는 게 있고 NS 차트라는 게 있다 그러죠. 절차 설계 중에서 절차 설계를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하면 그래픽 설계 표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설계 언어 기법이 있고 그래픽 표기 기법에는 이제 여기서 네, 흐름도하고 NS 차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되겠죠. 그래서 흐름도와 NS 차트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도는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순서도 그래도 이제 봤을 거고 몇 번 봤을 거예요. 자, NS 차트는 조금 생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같은 거 흐름도를 내면 별로 변별력이 없죠. 사람들이 다 아니까. 자, NS 차트가 이제 가끔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흐름도를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박스는 처리. 박스는 처리. 자, 이렇게 사각형 박스. 사각형은 처리한다. 그렇죠? 무슨 일을 처리합니다. 뭐 A는 A+1이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다이아몬드는 이제 논리 조건입니다. 논리 조건. A가 10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 예. 화살표는 제어 흐름. 제어에 대한 흐름. 자,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이런 예일 때는요. 이리 갈고요. 아니오일 때는요. 이리 가세요. 라는 제어 흐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플로우 차트다. 순서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다 사각형.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마른 모 모양이죠. 네. 그다음에 제어 흐름 화살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표시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 이제 섞어서 쓰는데 기본 구조가 자,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순차 구조는 화살표로 연결된 이제 박스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고요. 바로 뒤에서 볼게요. 선택은 A가 10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프로그램 언어를 아직은 안 배웠지만 또 뒤쪽을 한번 프로그램 쪽을 배우고 나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if then else 구조예요. if then else 구조는 우리가 이제 어차피 프로그램 쪽에서 배울 거니까 if 다음에 조건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한 경우가 있을 거고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만족하면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OK를 표시하겠다. Else이면 뭐 아니오를 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걸 표시하고 아니면 이걸 표시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조건을 내가 A는 10이다. 라는 조건을 세웠다. 그럼 A가 10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면 OK를 표시하십시오. 라는 거고 아니오이면 네 아니오이면 Else 맞죠? 네 아니오이면 아니오를 표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게 선택입니다. 뭔가요? if then else는 또 케이스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은요. 이제 해당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돌겠다. 만약에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겠다. 그러면 A를 계속 2씩 증가해주고 A가 10이 될 때까지 계속 합계를 누적하겠다. 그걸 이제 반복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에 쓰는 게 뭐가 있냐면 do while이 있고 repeat until 이런 등이에요. 등. 다른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구경해볼까요? 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사각형 박스로만 처리. 이게 바로 뭐다? 순차 구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죠? 여기 뭐가 나와있어요? 조건문이 나와있죠. 이건가요? 라고 예인 경우 아니요인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이게 뭐다? 네, 조건문이 되는 거죠. 조건문 안에 뭐가 있어요? 반복문이 이렇게 있군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반복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조건문, 반복문이 지금 섞여 있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여기를 보면은 이제 뭐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조건문이죠. 예인 경우, 아니요인 경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케이스입니다. if, then, else를 또 케이스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인가요? 네. 예, 한번 표시하죠. A가 1인가요? 2인가요? 3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케이스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차 구조를 한번 더 이해를 해볼게요. 순차 구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쭉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가는 겁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네. 이 학생은 7시에 일어납니다.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요. 옷을 입고, 옷 입고 가야죠. 네. 아침밥 먹고, 아침밥 꼭 먹어야죠. 네. 그리고 걸어갑니다. 네. 이게 순차구조. 뭐, 뒤로 돌아가거나 조건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자, 이제 선택구조입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나? 라고 물어봤어요. 비 오니? 라고. 예, 비 와요. 그러면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고, 아, 비 안 오는데요. 아니요. 하면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갑니다. 그죠? 네, 둘 중에 지금 선택을 하고 있죠. 자, 반복 볼까요? 네, 라면을 먹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라면. 자, 물을 냄비에 넣어서,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넣어놓은 거예요. 자, 물을 냄비에 넣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을 때까지 계속 가열을 한다. 이건 바로 뭐가 되나요?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자, 끓었어요. 끓었으면 이제 내려오는 거죠. 면과 스프를 넣어요. 그리고 이제 또 끓여요. 네, 3분 끓이면 맛있답니다. 3분이 되었니? 네. 네, 되었어요. 라고 보면 이제 라면을 그릇에 담는 거고 3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여기를 반복하는 거죠.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해당된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플로우 차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NS 차트는 무엇일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NS 차트는요, 자, 논리적인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을 이용한 표현 방법이다라고 그랬고, 자, 박스가 기본 요소입니다. 박스예요. 여기도 박스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순차, 선택, 다중 선택, 반복 이런 것들의 이제 구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순서도라든지 NS 차트라든지 이런 걸로서 처리 순서를 이렇게 다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 구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순차 구조 볼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박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순차 구조. 네, 반복 구조 보세요. while 이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 여기 명령어를 수행을 해라.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while 조건이에요. 자, 기억합니다. while 조건은. 자, 선택 구조입니다. 선택 구조. 이 조건, 여기다 조건을 기술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냐? 예를 들어서 A가 10이냐? 예. 아니요. 예인 경우는 여기 명령을 수행을 하고, 아니요인 경우는 여기 명령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다중 선택이에요. 자, 여기다가 조건을 기술을 하고요. 이게 이제 조건이 이거면 이거 수행하고, 이거면 이거 수행하고, 이거면 이거 수행하고, 여러 개를 선택하시죠.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중 선택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화살표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순서도에서는 이렇게 화살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NS 차트는 화살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go to 문도 없고요. go to 문도 없고 화살표도 없어요. 네. 그래서 조건이 복합적인 경우 네, 처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중 선택문 보면은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죠.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 자, NS 차트의 특징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 줍니다.
자, 선택과 반복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해하기 쉽고, 코드 변환이, 코드로 코딩한다, 그런다. 코드로 변환을 이제 해야 돼요. 이런 순서도나 NS 차트를 보고 직접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보기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자, 단일 입구, 단일 출구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설계 언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계 언어. 네. 자, 프로그램 설계 언어는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이제 기술을 하는 것이고,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제어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고, 자, 다른 말로 슈도 코드다, 의사 코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듈의 논리를, 모듈에 대한 이제 논리적인 면을 설계할 때 사고 과정, 생각하는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논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향식, 네, 접근 방식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프로그램 언어와 유사한 서술적인 표현에 의해서 자, 프로그램 설계 시스템 검토에 사용이 되고 문서 사용하는 문서화 기법이다라는 거죠. 순서도 대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사용자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용이하게 합니다. 기본 구조는 이제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순서도와 동일한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계 요소는 PDF라고 하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현을 들어갑니다. 네. 분석을 했어요. 설계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구현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직접 이제 코딩하는 단계가 이제 우리는 구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 쪽이라면 직접 만드는 거죠. 아파트 쪽이다. 그러면 어떠세요? 아파트 실제로 이제 짓는 그런 과정이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게 뭐라고 해요? 소프트웨어는 어떠세요?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생성된 그런 결과를 우리는 프로그래밍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한다 또는 코딩 한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설계된 거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죠. 디버깅이다라는 것은 이제 오류에 대한 체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 검사가 용이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스크래치, 엔트리, 시어너, 비주얼 베이직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뭘로 선택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도 결정을 하는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언어를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을 할까? 프로그램 언어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과거의 개발 실적, 언어마다 어떤 걸 구현을 할 수,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구현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개발되는 실적, 대상 업무에 대한 성격, 개발 담당자가 또 좋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선정을 하자라는 거죠. 자, 구조적 프로그램입니다. 예, 구조적 프로그램은 다이스트라가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구조적 프로그램은. 그래서,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산, 그 다음에 코딩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방법이고요.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제어 구조는 순차, 순서, 선택, 반복 세 가지가 됩니다. 이거 세 가지 기억을 해주고요. 네. 자, 순차는 뭐냐면, 이제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명령을 순서적으로 그냥 쭉쭉쭉 나열하는 거고, 선택은 이제 명령어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이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예면 뭐 처리하고, 이제 아니오이면 뭐 처리하는 거, 이런 게 선택이죠. 반복은 이제 해당된 내용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순환을 제공하는 구조를 말을 하죠. 하여튼 구조적 프로그래밍 하면 기본 제어 구조 세 가지가 뭐라고요? 순차, 선택, 반복 세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순차, 선택, 반복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복잡도를 줄이고 유지보수를 용이를 할 수가 있고요.
고우투문 없습니다. 네,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는 고우투문이 없어요. 고우투문이 뭐냐면 여러분 프로그램 쭉쭉쭉 작성을 하다가 자, 뭐 고우투 100번 그러면 100번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우투문이 많으면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A4 용지 한 장으로 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아니죠. 소프트웨어 공간은 막 30만, 50만 그런 줄을 작성을 하는데 고우투 100 하면 종이를 넘겨서 100번지를 가야 돼, 검토할 때. 그럼 고우투 100을 하다가 막 이제 고우투 100에 가서 진행을 하다가 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고우투 50 그래서 50번지 찾아서 종이장 넘겨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분석하기도 힘듭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이제 고우투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순서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구조적 프로그램이 나왔고 이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됩니다. 순서가. 그래서 지금은 네, 구조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조적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입니다. 네, 프로그램에 대한 제어 흐름을 선형화한다. 단일 입구, 단일 출구를 사용한다. 고우툼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자, 순차, 선택, 반복. 네, 세 가지의 기본 제어 구조를 갖는다. 되겠죠? 구조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까지 했어요. 남은 하나 뭐가 있죠? 네, 남은 거 뭐 있죠? 네, 테스트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이번 단원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